자, 여기다 네, 이거 알겠습니다. 벽에다 붙여놓은 거 있는데 보실래요? 그거 내 흉내내네. 그거 내가 내주신데 벽에 붙여놓기. 김성모 설화. 예? 한나라 시대 한 마을에 성모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? 그는 원인모를 병에 걸려 뼛속까지 아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? 예?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강건마를 탄 채 20근이 넘는 속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 이르기를, 당신은 전사독에 중독되었소? 머지않아 뼈와 살이 분리되어 죽을 것이오? 라 하더라? 이에 성모가 황급히 놀라,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단 말이요? 물으니 사내가 대답하기를, 이곳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지대오라는 맑은 호수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만 피어나는 에로사화라는 꽃의 뿌리를 캐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의 물과 함께 잘 섞으면 강냥약 강강강 약강중약이라는 신비한 약이 만들어질 것이오. 이게 언제 쪽끝이야? 그 약을 108일 동안 복용하면 살 수 있을 것이오. 그 말을 들은 성모노인은 알아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, 아싸 좋구나 하고 덩실거리며 약을 구하러 뛰어가더라. 하지만 안타깝게 똥 싸느라 약을 늦게 먹는 바람에 결국 성모노인은 뼈와 살이 분리되어 저승에 가서 럭키짱이나 실컷 보게 되어버리고 말았다. 이런 김성모 설화가 있습니다. 너 읽을 거야? 왜요? 성모 형한테 읽을 거야 너. 아니 이거 새로 설치했는데 복합기 잘 나오나 테스트해보다가 뽑았어. 나 아까워서 붙여놨어. 왜 일로? 성모 형은 좋아하시지. 성모 형 기분 안 좋을 때 얘기할 거야. 기분 안 좋을 때 들으시면 기분 좋아지시지. 어디 보고 계세요 지금? 저기 뒤에 김성모 설화. 그동안 저 읽고 계세요 작가님은. 김성모 설화. 한나라 시대 한 마을에 성모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? 아니 진짜 물음표가 있어요. 살고 있었다? 그는 원인모를 병에 걸려 뼛속까지 아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?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강건마를 탄 채 20근이 넘는 속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 이르기를, 당신은 전사독에 중독되었소? 머지않아 뼈와 살이 분리되어 죽을 것이오? 라 하더라? 이에 성모가 황급히 놀라,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단 말이오? 물으니 사내가 답하기를, 이곳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지대오라는 맑은 호수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피어나는 에로사화라는 뿌리를 캐다가 깊은 산성 옹달샘의 물과 함께 잘 섞으면 강양약 강강 강약 강중약이라는 신비한 약이 만들어질 것이오. 그 약을 108일 동안 복용하면 살 수 있을 것이오. 그 말을 들은 성모 노인은 알아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, 아싸 좋구나. 아니 왜 다 물음표체야? 하고 덩실거리며 약을 걸어 뛰어가더라. 하지만 아까 안타깝게 똥 싸느라 약을 늦게 먹은 바람에 결국 성모 노인은 뼈와 살이 분리되어 저승에 가서 럭키짱이나 실컷 보게 되어버리고 말았다.